할까? 저 이런 질문을 할까?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심지어는 보기보다 멀쩡하신데요. 그럼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도 저는 그냥 팔짱 끼고 미동도 없이 보는 편. 대신에 저는 강아지들을 무서워해요. 네? 그리고 놀이기구들을 전혀 못하는 가장 그 공포스러운 게 바람쥐통.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네, 독특한 공모전과 함께 재미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냉면과 관련된 중단편 소설만 수상작과 초대작을 묶어가지고 단편 모음집 냉면을 냈는데요. 냉면이라는 책에 다섯 작품이 실려있는데요. 혼중의 중화냉면을 쓰신 범유진 작가님, 그리고 초대작 목면면옥의 전건우 작가님, 그리고 이 모든 냉면 이야기를 기획하신 이야기 집합소 안전가옥의 김홍익 대표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든 이야기들이 안식처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 스스로를 스토리 프로덕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뭐 또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컨텐츠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대기업에서 사업 전략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의 약간 인생의 교본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슬램덩크. 네, 그리고 저는 변덕규의 늙어수 일투족을 약간 경영의 교본으로 삼고 있어요. 변덕규를 롤모델로 삼는 거 처음 들어. 변덕규가 그 멘탈의 성장을 가장 크게 보여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고등학생인데 2m가 넘어서 키가 크다는 이유로 농구에 발탁이 됐는데 네.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훈련을 너무 빡세게 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체력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변덕규가 울면서 코치한테 저는 키만 크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했더니 그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키는 훌륭한 재능이다. 변덕규가 가지고 있는 이 큰 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재능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의 랩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농구 다른 건 잘 못하지만 키는 커를 깨달으면서 이제 리바운드 같은 거를 딱 따내고 이런 건 내게 맡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와,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니까 막 그 생각나. 그 만화 장면들이 막. 이제 그 능남의 이제 한 살 어린 에이스 윤대협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대협이나 이제 다른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팀의 주역이 아니라도 좋다 하면서 이제 해남이랑 마지막 경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얻었던 자신의 멘탈의 성취를 산왕이랑 하는 채치수에게 이제 그대로 전수를 해주죠. 너의 그 엄청난 덩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네. 안전가옥의 철학, 안전가옥이 지향하는 바 다 이해돼요. 변덕규 능남. 북상. 오케이. 책 이게 뭐라고? 다양한 냉면의 종류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냉면 단편 모음집 냉면을 읽고 있습니다. 그 원래 무서운 이야기를 전문으로 쓰시는 네. 작가님이라고 장 작가님께서 그러셨는데 그러면 계속 네. 계속 무서운 거 생각하고 더 잔인한 거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저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보기보다 멀쩡하신데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호러를 소화하려면 다른 감정이 되게 풍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슬픈 거나 웃긴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감정을 소화할 수 있어야만 호러라는 좀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다른 쪽의 작품들을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작품 쓰시다가 혼자 약간 무서워지고 네네.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호러 소설 주로 쓰는 작가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전혀 무서움이 없는 사람, 한 부류는 자기가 쓴 것도 무서워서 다시 못 읽는 사람. 저는 첫 번째 부류예요. 그럼 공포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도 별로 그렇게 무섭거나 저는 그냥 팔짱 끼고 네. 미동도 없이 보는 편입니다. 대신에 저는 강아지들을 무서워해요. 네. 그리고 놀이기구들을 전혀 못하는 쪽. 제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에 가장 공포스러운 게 다람쥐통.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작가분 입장에서 이런 엔솔로지 있었으면 좋겠다. 한정된 한 공간에서 여러 작가들이 다른 인물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궁금해요.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A 작가는 401호에 B 작가는 그 옆에. 그거 실제로 있는 건물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책방 무선? 저는 네. 지하철 엔솔로지. 지하철 엔솔로지. 네. 한 책이 1호선부터 뭐 경희 중앙까지 이렇게 해서 엔솔로지를 묶으면 어떨까. 그게 호선마다 저도 모든 호선을 다 타본 건 아닌데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네. 뭐 저는 1호선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옆에 앉으셨어요. 딱 봤을 땐 이상한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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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쎄했겠다.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탁 꺼내더니 사람들 다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 얼굴에 개기름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담배로요?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하더니 축축한 상태로 이렇게 도로 넣어 이렇게 게리피티의 뷰티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기름 어떻게 말려드릴게요.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